여기 혼자만의 달콤한 시간을 훔치려는 남자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공. 아이고 이쁜 거. 근데 잠시 후 남자는 왜 겁에 질린 얼굴로 고시원을 헤매는 걸까요? 들렸어요. 얼른 일어나봐요 좀. 어? 왜 그래? 어디 불량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져? 어? 그거 CCTV 좀 확인. CCTV? 왜? 무슨 일인가? 아, 좀 빨리요! 알았어.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어허, 어젯밤 소동의 주인공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소미, 우리 소미 어떻게 했어? 소미가 누군데, 새끼야! 난데없이 벌어진 거리의 육탄전. 이 두 남자가 휘말린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세상에,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남자의 방이 모두 이렇진 않을 텐데요. 방주인은 늦깎이 복학생 최지만 씨. 아버지야. 엄마. 뭐? 아빠 본다고? 아, 왜? 알았어, 엄마. 끊어. 생활비 일체를 부모님께 받는 복학생 형편이니 이러고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던 것이죠. 부랴부랴 쓰레기들을 치우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옆방 문이 벌컥 열릴 건 뭡니까? 어우 내 공댕이. 나 혼이 나갔나 봐. 야! 죄송합니다. 제가 빨아드릴게요. 됐어. 고의로 당한 건 아니지만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말았으니 그 기분이 좋을 리 없었겠지요. 난감한 건 사고를 친 최지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이 재수하는 새끼. 언제 갔다고 반말이야. 처음부터 뭔가 엇갈렸다고나 할까요? 이것이 옆방 남자 김재범 씨와의 첫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한편 봉변을 당했던 옆방 남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단장을 한 채 외출 준비를 서두른데요. 아, 보아니 모자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복학생 최지만 씨, 그에겐 사귄 지 몇 달 안 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에이, 눈 좀 떠. 여기 어디야? 야, 너 정신 차렸다. 나간다. 간다고? 내 방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했잖아. 너 나한테 술로 안 된다고 했지? 아이 소미야, 아이 소미야. 야, 뭐야? 야, 사람 진짜. 뭐야, 진짜. 아이, 소미야.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하필 또 옆방 남자입니다. 야. 니네 보시는 사람? 나 이거 너무 아파. 나 좀 소해줘. 야, 근데 그게 왜 궁금한데? 차도 있어. 있는 집 아들인가 봐. 근데 왜 보시는 줄 알지? 일단 나간다. 아이씨, 종이야 전화해. 약속. I love you. 옆방 남자 김재범 씨. 한눈에 봐도 깔끔한 게 정리정돈 하나만큼은 철저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휴대폰을 여러 개 갖고 있나 봅니다. 말해.
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씨가 넉넉한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청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끝에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방을 나서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밤. 안녕하세요. 어이, 이백이요. 어디? 데이트? 아니요, 볼 일이 좀 있어. 아, 그럼. 응, 다녀. 우와, 모자 엄청 좋아하네. 차랑 깔맞춤이요? 그러게요. 고시원 총무의 눈이 아주 예리합니다. 옆방 남자 김재범 씨는 외출을 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개의 모자를 번갈아 가며 돌려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군요. 보시다시피 차를 타고 내릴 때 쓴 모자가 다릅니다. 그런 김재범 씨가 도착한 곳은 고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찜질방이네요. 헌데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최지만 씨 커플. 야, 한솜이 어디 봐. 야, 송이야, 나 안 보여? 아, 저 분명 어디서 봤는데. 아니, 누군데. 아이, 저 새끼 저거. 아, 여기도 있어. 여자친구의 눈을 사로잡은 인물은 옆방 남자입니다. 나만 봐. 알겠어.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봐볼까? 지만 씨를 자세히 보는 소미 씨. 그런데 다리부터 훑어봐도 영. 야, 너 지금 저 새끼랑 나는 비교하는 거야? 어, 아니야. 근데. 야, 너 남자 혼자 찜질방 오는 이유가 뭔 거 같아? 저봐, 저봐. 먹잇감을 노리는 마냥 왜 저렇게 두리번거려? 남이야 찜질방을 오들 말든. 자, 먹자. 자,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맛있어. 커플의 관심을 끈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괜한 폼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저런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서 있었던 후유증인가요? 일주일 후. 이백이요. 아, 뒤에 주차장 놔두고 왜 맨날 길바닥에 차를 대? 아, 그냥 여기 대는 게 편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럼. 네. 언제 봐도 인사성 바른 청년 김재범 씨.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그의 차입니다. 잠시 후. 아이, 소미야. 오붓하게 내 방에서 딱 한 잔만 더 하자. 야, 나보다 먼저 취할 거면서 너 왜 자꾸 그래? 잡아.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좋아. 한 잔만이다. 아, 드디어 성공이군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시원 방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말기장성 쌓을 일만 남은 건가요? 하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뭔가 일이 틀어진 것 같죠? 야, 야! 뭐야, 어디 불났어? 그게 아니라 소미가 사라졌어요. 응? 소미가 누구요? 소미, 누구냐면요. 짠! 아, 자,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야, 너 술 맛있네. 어휴, 나 원래 술 잘 마셨어. 빼건배. 짠! 어, 마셔. 오늘따라 최지만 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군요. 그나저나 최지만 씨.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너 갔냐? 드디어 성공. 오빠랑 자는 거야.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괜찮아. 잠깐 씻고 올게. 아, 씻고. 얼른 씻고 와. 오예.